구독자분들은 Y3 제품을 보통 어떻게 부르시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볼 요지스타 같은 경우에 Y3 요지스타라고 부르시나요? 아니면은 Y3 아디다스 콜라보 요지스타라고 부르시나요? 과연 아디다스하고 Y3 콜라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Y3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요지 야마모토의 단독 브랜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디다스 Y3 콜라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Y3 자체가 이미 아디다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처음 런칭을 한 Y3 같은 경우는 요지 야마모토의 디자인적인 부분과 아디다스의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스포츠의 기능적인 부분이 결합된 이미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레이블입니다. 그러니까 Y3 아디다스 콜라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지 야마모토 아디다스 아디다스 콜라보가 되는 거니까요. Y3 아디다스 콜라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Y3 이 네이밍 자체, 그러니까 브랜드 로고 자체도 요지 야마모토의 Y 그리고 아디다스의 삼선 스트라이프를 3으로 표현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체 공업도 갖고 있지만은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아디다스의 그냥 프리미엄 라인, 상위 라인 그 정도로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한쪽씩 들어갈 수 있는 신발 파우치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신발에 껴있는 신발끈과 똑같은 여분의 신발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신발을 좀 보면은 아디다스의 슈퍼스타하고 많이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좀 다른 신발입니다. 이 앞코 부분만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뭐 발볼이나 뒷부분까지도 좀 다른데 먼저 이 미색의 솔 같은 경우는 이 앞쪽으로 갈수록 조금 올라가 있는 디자인인데 쪽에서 신었을 때굽 높이는 차이가 없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만 조금 올라와 있고요. 이 굽은 한 2.5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아디다스 슈퍼스타보다 조금 굽이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웃솔 바닥을 보시면은 이 앞쪽 발볼 부분이 일반적인 슈퍼스타보다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의 신발보다도 좀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또 일반적인 슈퍼스타보다도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이 뒷부분이 많이 좁다고 해서 뭐 신었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발의 특이한 점은 이 혀, 이 Y3 로고가 있는 이혀 부분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일반적인 슈퍼스타보다도 좀 짧고, 그리고 웬만한 신발보다 짧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탑라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달려있는데, 이런 디자인의 신발들 같은 경우에 바지가 상당히 좀 예쁘게 떨어집니다. 보통 좀 짧은 듯한 바지, 좀 이렇게 딱 맞는 바지 입었을 때혀 부분 안쪽으로 바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디자인의 신발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지도 예쁘고, 그리고 신발도 예쁘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캔버스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배색으로 스웨이드 가죽과 일반 가죽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웃솔을 보시면은 보통의 그 슈퍼스타 아웃솔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 제품은 Y3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을 보셔도 역시 Y3 로고가 있고요. 깔창에도 Y3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신발은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그리고 신었을 때도 조금 편한 편입니다. 보통의 아디다스 슈퍼스타하고 사이즈는 뭐 같은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솔 부분, 이 앞쪽에 발부 부분이 넓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신발이 좀 넓적하고 좀 넓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신발을 볼 때도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넓어 보인다는 거, 그거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